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 입고 보시며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네, 우선 먼저 함께 인사 전해주신 신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준이 이사야 신부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고동 성당 내지오 소리하고 전에 자, 어디 계십니까? 아, 마산교구 진주 신안성당 연령의 분들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잘했어. 하시는 거예요? 황비 없는 스스로 잘했어. 오늘 한신분은 무사 잘했어. 이전에 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체 오신 분들, 또 개인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맞이하면서 이곳 성지, 황제바의 순교 성지가 교황님께서 전대사로 허락하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전대사, 장벌까지 다 용서받고 깨끗이 치유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 조건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 네 가지를 꼭 채우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성지를 방문한다 했죠. 그 다음에 교황님이 뜻대로 주목용을 한다. 하셔야 되고요. 아, 이거 미사 때 했습니다. 아니고 따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부 신경 해야 된다. 미사 때 했어요. 따로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묵상 10분. 아, 성지 어느 곳이나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생각하면서 묵상 10분 이렇게 하시면 전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전대사 받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는 미사 후에 여기는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없어서 야외에서 바람 쬐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되겠고요. 예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미사 후에 10분 정도 여기 성지는 이곳 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설명을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실 테니까 꽃이 부신 분들을 남으셔서 성지 안내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요대목이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돼요. 근데 귀엽게 봐주세요. 후원장 먼저 성지를 하나 후원자 말씀하시는데요. 후원 성지 개발 지금 대전교회에서 좀 늦게 시작한 편이고 좀 신부님께서 많이 애쓰셨지만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고 좀 개발할 것이 아직 남은데 지금 저희들이 다니는 이걸 없고 성지는 신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작들이 내시는 공헌금이나 이사 예금을 그다음에 후원금으로 많이 운영하고 순교의 유산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유산을 잘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잘 못해서 우리 수임한테 맨날 혼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해 주세요. 땀나. 중요한 건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후원자 모집을 하다 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 전해야 될 중국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관심 갖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관심과 함께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도와주십시오만 좀 이제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안 쓰고 함께 해주세요.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시고 오늘 처음 하는 얘기라 좀 벗겨보는 거죠. 나가시다 보면 이제 수녀님이나 봉사자들이 후원 받을 텐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만 원 이상씩 해서 만 원 좋고 100만 원 좋고 이렇게 보입니다. 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 이렇게 3년 정도만 이렇게 도와주셔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후원자들을 위해서 매달 첫째 주 주일입니다. 첫째 주 주일 연하시 기사 때 후원자들과 그 가정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거 지향하는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 좀 제가 좀 목소리 힘이 생깁니다. 그럼 이사 오늘 좋으셨죠? 예. 그럼 이제 내가 세상의 일이 어려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곳에 다 내려놓으시고 비워져야지만 채워지니까 내가 꽉 잡고 했던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으시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또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잘 사시고 첫발 힘들어 나가면서 첫발 디디실 텐데 힘차게 또 잘 듣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렇게 살 수 있으시죠? 예. 핵금소에 가세요. 이게 만만치 않죠,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해서 늘 이렇게 순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의 도구로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감사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시면 훨씬 더 좋겠죠. 늘 그렇게 사세요. 애쓰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순례 되시고 기쁨이 하루, 은총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신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언 한 곡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아멘이라고 답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함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모양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면성가 289번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모동에서 공지사항이 있답니다. 잠깐만 듣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